종이가 찢어져가지고. 5분에서 45분이니까 힘이 딸리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언덕길 쭉 따라 올라갈 거고요. 저쪽으로 쭉 가면 바로 성대시장이랑 이어져요. 좌회전. 병어 벽하네. 한 번에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더 보이시는데. 의외로 상도동에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성당 치고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죠. 맙소사, 물이 다 얼어버렸어. 요 골목 자체도 되게 이뻐요. 막다른 골목이네요. 회 한잔 먹고 요 옆에 있는 골목 보여드리고 저는 또 빨래 건조시켜야 되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옛날 집이 너가 이쁘다고 맨날 찍느냐고 물으신다면 여기 커피 맛집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 술이 덜 깼고요. 커피 한잔 먹고 빨래방에 빨래 맡기고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촬영 갈 거예요. 근처로 진영이가 만들어 먹는 세트를 보내줘가지고 힘이 덜 들어요. 깨져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이 스덴으로 된 거 이걸 세트로 같이 보내줬거든요. 여기 보면 이 군형이 있잖아요. 이거 뻑큐 날리는 게 아니고 이 군형으로 이 종이가 찢어져가지고 요렇게 된 게 좋습니다. 몇 번 찢어 먹고 나서는 아무리 이뻐 보여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해장 커피야. 아, 빨래방 가는 길인데 셔츠룸이 도대체 뭐야 이거? 궁금하면 가봐야겠는데. 로또를 한 장 사자. 현금이 2,000원 있어서 로또 2,000원치 자동으로. 35분에서 40분이니까 요 안에 제가 촬영을 하러 와야겠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짐벌을 연결시켰습니다. 역시 짐벌 힘이 딸리네. 생목으로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장승배기역에서 남서쪽이네요. 남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마이크는 연결이 안 돼요. 세워놓고 찍을 때만 써야겠어요. 장승배기역에서 신대방 삼거리역 쪽 방향이에요. 언덕길을 쭉 따라 올라갈 거고요.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이 짐벌 들고 다니는 게 어색해요. 여기 카페 옆 골목길이 있습니다. 동광교회 뒤편으로 올라갈 건데 예전에 다녔던 인력사무소 근처인데 아는 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를 해야겠죠. 반갑게. 저쪽으로 쭉 가면 바로 성대시장이랑 이어져요. 날씨가 타오네. 현재 시간은 11시고요. 영상 몇 도? 아직까지 0도네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동안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성대시장이고요. 저는 안 가본 길로 가보겠습니다. 동안교회. 아, 부속 건물도 있고 이발관도 하나 있고 문방구도 하나 있고 동광 어린이집. 여기는 상도로 20길입니다. 저는 골목길을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동광 어린이집이고요. 무작정 들어온 거예요. 새 집이 하나 생겼네요. 이 근처가 예전에 떠들썩했던 상도동 빌라 사기 많았던 그곳입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언덕길로 올라가면은 병어 벽하네. 병어다, 병어. 저쪽 길은 저번에 촬영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벽화가 꽤 많나 봐요. 아마 이거 돌아가나?
접촉도 안 하는데 글자 막 보려고 그랬더니 상도 초교 근처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동쪽으로 좀 가다가 남쪽으로 가는 길 있으면 그쪽으로 빠질게요. 맙소사, 이 근처 건물 철거했던 곳인데 이쪽 길로 올라가면 상도 초교길. 현재 있는 이 건물이 예전에 제가 집 철거했던 곳입니다. 이쁜 건물이 올라갔네요. 이 아래가 도깨비 시장입니다. 상도동. 와, 골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부 새 집이야. 할머니,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무서워 보이시는데. 아, 주차장 앞에요. 괜찮습니다. 집까지 올려드릴까요? 아, 여긴가 보네. 자, 여기가 예전에 축대가 무너졌던 바로 그 학교, 상도초교. 의외로 상도동에 사건 사고가 많았네요. 여기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공사를 하나봐요. 햇볕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상도동 성당 한번 들러볼게요. 좌회전에서 50m 앞에 있다고 합니다. 표지판이 나왔어요. 천주교 상도 사동 성당. 이 언덕길이 참으로 멋지네요. 성대골 마실마을. 옛날 지명이 성대골이라 성대시장도 있나봐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골목입니다. 성당치고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죠. 현대식으로 지어진 천주교 성당입니다. 요 골목을 제가 좋아해요. 빌라들이 쫙 있고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좋은 성당은 좋은 성당이겠죠. 예전에 촬영 왔을 때는 여기 농사 짓는 장면을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요. 맙소사, 물이 다 얼어버렸어. 독특한 골목길입니다. 서울 시내 이 땅값 비싼 곳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저 파란색 페인트 쳐진 건물도 생각나네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아끼는 골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정말 숨겨진 골목길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저번에도 촬영을 했다는 거. 길이 헷갈리겠다 내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골목 자체도 되게 이뻐요. 요 길이 아니고 한 블럭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와라, 나와라. 분명히 이쪽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와, 이쁘다. 골목 동네. 드라마 배경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골목이 이뻐요. 점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죠 뭐. 저 아래 내려가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여기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와, 이거 완전히 한 바퀴 다 돌아버렸습니다. 공원이 하나 있고요. 노화공원, 복숭아꽃. 표지판도 있네요. 국사봉 둘레길. 국사봉이 되게 조그만 산인데 코스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어디야? 아, 젠장.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저 위쪽이 아니고요. 요 다 다음 골목, 숨겨진 골목길인데. 죄송, 죄송. 저 앞에 병풍 같은 건물이 하나 생겼네요. 요쪽 골목길이 있을까요? 가보는 거지 뭐. 막다른 골목이네요. 내가 예상한 게 맞다면 요 근처에 커피 자판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성대로 11길입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네요. 저 위에 있어 자판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골목길이 저기서 좌회전. 저기 의자가 있으니까 커피 한잔 먹고 가자고요. 여기가 어르신들의 쉼터. 커피 한잔 하고 가시지. 아, 내 정신 좀 봐. 커피를 담아놓고 안 챙겨왔어. 오늘은 왼쪽 걸로 한잔 먹어볼게요. 크림커피. 연필이가 자판기 커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 진한데. 커피 한잔 먹고 요 옆에 있는 골목 보여드리고 저는 또 빨래 건조시켜야 되니까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갔네요. 좋았어. 아, 바로 이게 소소한 행복이지. 신양 빌라. 자, 숨겨진 골목길 들어갑니다. 골목길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좌측은 막다른 골목길이고요. 들어가 보자고요. 막다른 골목길에 숨겨진 골목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막다른 골목 써 있으면 보통은 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무작정 들어가요. 오, 파란색으로 벽을 칠했네. 이 스크래치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페인트 칠만 했을 뿐인데 골목길이 예뻐요. 여기는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했고, 자, 여기 이어지는 길이 없으니까 주위가 조금씩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집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전망이 꽤나 이상적이지 않나요? 저 위쪽으로 가려면은 고양이 담 넘어가듯이 산책 잘했습니다. 한 두어 달 만에 빨래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방 청소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다시 빨래방으로 쭉 북쪽으로 내려갑니다. 색깔이 정말 이쁘네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옛날 집이 뭐가 이쁘다고 맨날 찍느냐고 물으신다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골목길 만들기 쉽지 않아요. 쫙 가볼게요. 구경 잘 하고 갑니다. 미니 소방서. 내가 미니인데. 아, 이렇게 보니까 화분이랑 잘 어울리네요. 지금까지 성대설, 아니다. 지금까지 성대골 마실 마을이었습니다. 아까 11시 전에 출발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니까 조금 서둘러야겠습니다. 타임랩스로 이동. 벽화발굴. 헬리콥터. 찬찬히 둘러보면은 골목길에도 구경거리가 많아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같기도 하고요. 타임랩스로 가려고 했더니 찍을 게 많아서 다시 켰습니다. 안흥찜밥. 어, 맛있겠다. 성대로 17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나. 이번에는 이쪽 길로 빠져나갈게요. 여기 식당 맛있어요. 생선구이집인데 1인분에 12,000원이고요 고등어 정식, 고등어구이랑 고등어찌개, 그리고 돌솥밥까지. 자, 이제 길 건너면은 바로 빨래방이니까 여기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래종합장식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어째 아는 분이 골목에 한 분도 안 보이네. 아, 여기 커피 맛집입니다. 아메리카노 2,200원이네 한잔 할까요? 뜨아 한잔 주세요. 네.
산미 좀 약한 걸로 할게요. 네, 그럼 석탄감 드릴게요. 예, 네. 석탄감 블렌드.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한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 이 냄새 하나에 또 행복감을 얻는 사진감인. 아, 이 뭐라 그러죠? 와인, 비싼 와인 먹으면은 부드럽고 목 넘김 좋은 그런 맛 있죠. 아, 정말 맛있어. 일단은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 늦게 와서. 아이고야. 빨리 빼야 다른 분이 빨래를 하지. 다들 꽉 차 있어.